안녕하십니까. 유튜버 아니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유재생개발부에서 일하고 있는 유덕상입니다. 오늘 직원 브이로그 첫 번째 주자 유덕상의 브이로그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회사에서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항상 아침 마스크가 없으면 출입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또 저희 발열 체크를 항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제 컴퓨터를 켜고 그리고 이제 물을 마시고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다 찍는 거 같아요. 네, 찍고 있습니다. 빨리 찍히십시오. 아, 저는. 네? 저는. 왜요? 저는. 아, 그래. 예, 맞아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막 순남 컨셉으로 간다는데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순남? 순남 컨셉? 네. 아, 안 됩니다. 그러면... 저는 순남이야, 괜찮아. 교회 오빠 같아. 저희 성당사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서울시 신규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서울시 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을 위탁개발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서초구청 업무와 또 다른 신규 사업 업무를 추진 중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성 분석, 좀 숫자 만지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주인님 무슨 일이십니까? 왜요? 네, 좀 많이 부끄러운 모양인데 우선 보내고 좀 재밌는 친구를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 찍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낄낄대면서 웃고 있는 저희 철업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신입사원 공유재생개발부 하동현 사원이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는 일인 어떤 일을 많이 하고 계셔요? 저는 아직 이제 들어온 지 6개월 차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신입사원으로서 멋진 선배님들께 열심히 공유재산의 위탁개발 사업을 열심히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가장 좋은 사람 한 명 뽑으면 누굴지 한번 좀 뽑아주세요. 저희 여러분 계시잖아요. 저는 다들 좋지만 전 제일 부장님. 예, 드디어 벌써 12시가 돼서 저희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저희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을 예정인데요. 저희가 밥 먹을 때는 침묵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 점 유의해 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을 마치고 동기들과 커피를 한잔하러 출발해보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오늘 같이 커피를 마실 박현우 주임, 정희재 주임, 그리고 차희연 주임입니다. 일단 커피 마시러 가보겠습니다.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잔 주실래요? 네, 됐거든요. 저희 막간을 이용해가지고 저희 부서의 막내, 막둥이, 귀염둥이 신입사원 하동현 사원과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 공사를 입사했을 때 가장 좋았던 점이 굉장히 분위기가 유연하고 네. 자율적이면서 편한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라고 들었는데 저도 실제로 와서 네. 저희 부서분들이 굉장히 잘 대해주시고 편하게 대해주시는 게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얻어가고 싶었던 게
일과 내 삶은 조금 분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가장 큰 제 가치였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배려해주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삶을 지향하시면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삶과 이제 일의 밸런스, 네네. 워라밸을 이렇게 좀 누리기 위해 좀 좋은 직장이라고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맞습니다. 네. 혹시 어느 학과를 졸업하셨나요? 네, 저는 토목공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그러면 입사를 위해서 어떤 거를 준비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사 자격증, 그리고 한국사 자격증, 토익 자격증만 있어요. 이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최소한의 여건만 맞추고 자소서만 꼼꼼히 쓰면은 누구나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주인만의 혹시 취업 꿀팁? 나만의 루틴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도서관 가면서 공부할 때 휴일이 7일이면 5일에서 6일만 공부하고 나머지는 진짜 자유롭게 놀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기만이 좀 스트레스를 좀 최소화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루틴을 잡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또 NCS 준비할 때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셨나요? 문제를 보기를 볼 때 3번부터 봤어요. 3번부터 3, 4, 5, 1, 2 이런 식으로 봤는데 제가 면접관이라면은 문제의 답을 앞에 놓을까 뒤에 놓을까 생각해 보면은 저라면 뒤에 놓을 것 같아서 좀 무모하지만 시간을 들이니까 시간이 많이 절약됐던 걸로 생각이 나요. 오늘은 정말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이거 정말 동영상 촬영하는 사람들 존경할 따름입니다. 다음 사람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힘든 하루네요. 이제 회사 퇴근해 보겠습니다. 아차차 마스크를 깜빡할 뻔했네요. 오늘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습니다. 너무 많은 하루 만에 열흘치 이야기. 모두들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